베스트셀러 섹션이 아예 없는 서점이 있습니다. 경제, 경영, 소설 또는 자기계발 같은 익숙한 분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테마에 대해 책방 주인이 골라둔 책과 소품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자신도 몰랐던 취향을 발견하면 된다고 합니다. 책장 코너를 돌면 나타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읽던 책을 마저 읽어도 된다고 합니다. 스토리로 가득 채워진 서점 아크앤북을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자가 더큰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책방 주인은 가이드북 옆에 여행지와 관련된 소설과 에세이, 역사책을 나란히 꽂아뒀습니다. 일상을 모티브로 하는 서가엔 워킹맘을 위한 소책장뿐 아니라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책장의 테마에 따라 지구본이나 사무용품 등 어울리는 소품들을 함께 큐레이팅해둬 서점에 머물며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테마의 독립서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듯한 아크앤북은 지난달 16일 문을 열고 을지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터널이라든지 캐셔, 그리고 북서치 같은 독특한 구조물 형태를 좋아하시고요. 이제는 서점 자체로서의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서점이 주는 경험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또 벽면 서가 중간중간에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통하는 입구가 있어 책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판타지 코너에는 해리포터, 마블 시리즈 도서와 관련 굿즈들이 진열돼 있고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해외 브랜드 문구류와 잡지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크앤북은 매 분기마다 새로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책과 굿즈의 진열을 바꿀 예정이며, 공연이나 시사회뿐 아니라 요가 클래스와 같은 색다른 즐길 거리를 매장에서 연다는 계획입니다. 아크앤북을 중심으로 꾸려진 셀렉 다이닝 아케이드 디스트릭트 C를 설계한 OTD 코퍼레이션의 손창현 대표는 앞으로 F&B에서 한발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리테일 공유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점이 읽을 거리와 볼거리, 먹을 거리까지 갖춘 리딩테인먼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